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부품 바가지를 씌우고 다니던 일당이 꼬리가 잡혔습니다. 사기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에 탄 50대 여성이 맨 꼭대기부터 올라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한 남성도 제품 상자를 한 손 가득 들고 내립니다. 두 명 다 가스 검침원 같은 조끼를 입고 각 가정을 방문해 가스레인지가 위험하다며 후드와 필터 교체 비용으로 시가보다 17배까지 비싸게 받았습니다. 막혀가지고서 막혀가지고 위험하다는 게 있어. 18만 16만 원 거. 이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돌며 마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스 점검을 나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3시간 사이 수십만 원을 챙긴 이들은 부품 가격이 비싼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지난해에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입건됐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고 교체를 해주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이 빌려놓은 창고에서는 미리 사놓은 가스레인지 후드와 필터 제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